하기 위해서 체크인 시간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AZ 759편은 인천에서 로마까지 가는 편이고, 저는 이제 로마에서 환승해서 이제 바르셀로나로 최종 목적지로 갈 예정입니다. 제가 탈 알리타리아 항공은 여기 F 카운터열에 있고요. F21부터 28까지 카운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체크인을 마치고 이렇게 탑승권을 받았고요. 이제 보안검사를 통과하고 출국심사하고 이제 출국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국장에 잘 들어왔고요. 여기는 이제 제 2터미널의 출국장이 되겠습니다. 이제 대한항공 라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대한항공 비즈니스 라운지 가고 있는데요. 대한항공 비즈니스 라운지는 249번 게이트 앞에 하나가 있고, 그리고 253번 게이트 앞에 하나가 있는데, 253번 게이트 앞에 있는 게 좀 더 규모가 크다고 해요. 249번 게이트 앞에 있는 대한항공 비즈니스 라운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칼 비즈니스 라운지에 들어왔습니다. 새로 이제 문을 연 라운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깔끔하네요. 푸드 섹션에서 음식들을 가져왔고요. 여기 보시면 진음식은 이제 뭐 미트볼하고 뭐 버터, 갈릭, 새우, 그리고 뭐 두부, 볶음 뭐 요정도가 준비되어 있고, 뭐 볶음밥도 있고요. 돌고기 샌드위치도 있고, 햄 샌드위치도 있고, 먹음직스럽네요. 라운지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했고요. 이제 로마로 가는 비행편을 타기 위해서 257번 게이트로 가고 있습니다. 전 이제 제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웰컴 드링크를 받았습니다. 좌석에 앉았어요. 앞에 보시면 이렇게 뭐 베개랑 그리고 슈즈, 그리고 블랑켓이 있고요. 여기 파우치가 하나씩 준비되어 있는데, 보시면 짧은 데를 파우치에 블랑켓은 되게 뻣뻣한 면 소재니까 촉감이 뭐 부드럽게 느껴지진 않네요. 그리고 오늘 제가 탑승한 이 비행편이 A330 기종이기 때문에 이 비즈석도 되게 좀 좁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테이블은 그리 작지 않아요. 발을 쭉 뻗으실 수 있고요. 누워서 가실 수는 있지만 이렇게 폭이 약간 좁은 형태의 좌석이에요. 와인이 두 종류.
시간을 보여줄 You may now return your mobile telephone with me.